충격 배우 최지우 결혼. 최지우 남편 최근 공개된 놀라운 근황. 최지우 충격적인 재산.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최근 갓세연, 김용호의 연이은 여자 연예인들 대상 의혹 제기로 연예계가 떠들썩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아무튼 폭로전의 중심인 한예슬은 폭로에 대응하는 Q&A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폭로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최지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유. 와중에 강아지 뒷모습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키키캣이 엉덩이랑 완전. 최지우는 지난 2019년 일반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결혼 소식을 당일에 언론에 발표하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지우는 당시 소속사에도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결혼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덕분에 당시 최지우의 남편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최지우는 남편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름조차도 알리지 않아 최지우 남편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최지우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가족 30여 명만 모여 식사를 하며 조용히 예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지우는 결혼식 당일에 미리 작성해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최지우는 공인이 아닌 남편에게 혹시나 부담이 될까 조심스럽게 결혼식을 올렸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언론에 최지우 남편에 대한 정보가 보도되며 최지우 남편은 구세연아의 IT 기업 대표이며 1984년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최지우 남편 이씨의 지인은 2019년 결혼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2014년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으며 초반에 최지우의 지원도 있었다, 성실히 회사를 키우고 있다 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김용호는 한예슬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다가 최지우 남편의 이름, 회사, 사진이라며 여러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지우 남편의 얼굴을 드러낸 건 자신이 처음이라는 말을 하며 최지우 남편이 아내가 사준 아내명이 BMW를 타고 어느 모텔에 들어갔다. 그 차에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내렸다.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이 나한테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강용석이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하자 차 번호판이 다 드러난 거라 가려야 한다며 차 번호를 보면 최지우 소유가 맞다고 말하며 대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텔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호는 최지우도 지금 이건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옆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도 찍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진 의혹 제기로 최지우 소속사 YG엔터는 최지우가 그동안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의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괜한 선입견을 주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무분별한 추측으로 이내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며 최지우의 남편은 9살 연하의 오이오 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지우는 결혼 2년 만인 2020년 시험관으로 딸을 출산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전 동의도 없이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결표 최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연예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